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장관이 자신의 지시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 이것은 무관한가? 이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정민 변호사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날 11시 54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전날 결재가 완전히 번복되는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달리 특별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물론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법무라인의 건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무라인 건의 검토는 나중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다음에 이제 들고 나온 게 이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결심을 바꿨다 이랬는데 합리적 설명이 전혀 안 되죠.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예 인정을 안 했거든요. 용사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지금 이제 이 통화 목록이 공개되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전화 이거 외에는 전날 그렇게 인사와 안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런 이의 없이 결재했던 분이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인 변호사님. 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사건 이첩 보류는 장관이 판단하고 장관이 결심했다는 것이며 그 지시가 이제 적법한 이상 800 전화번호 이거는 이 사건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건과 당시 뭐가 쟁점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사그러들었지만 모두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갖다가 전화를 받았다. 사단장 빼라고 대통령실에 전화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이 핵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럼 국방부 장관인 대통령과 통화 관련해서 이런 일로 통화를 갖다가 여러 번 합니다. 여러 업무가 있지만 지금 현재 당시 쟁점이 된 사단장을 빼라라는 그런 내용의 통화는 그 누구로부터 받은 적 없고 그 누구에게도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드린 내용이 팩트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좀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인 변호사님, 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화 여부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일관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아,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네. 최근에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 800 전화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른 것인가? 그 얘기를 누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순간에 저희들이 통화 내용이라든지 통화 언급이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적어도 대통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었냐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밝힐 수 없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정인 변호사님.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저희 JTBC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갑자기 지시하기 직전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인데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화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은 바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건 대통령실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 전 장관은 그 직후인 오전 11시 57분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실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통화 기록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약 2시간 뒤인 7월 31일 오후 2시 7분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사령관, 즉 해병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 역시 직접 국가안보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은 물론 임 전 비서관과의 통화가 왜 이루어졌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겼다가 갑자기 다시 찾아온 날, 그리고 경찰에 그 사건을 보낸 해병대 자체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한 날, 모두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바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간상으로만 따져보면 특히 이 중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를 끊은 뒤 장관은 곧바로 이어서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지시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통화와는 무관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는데 먼저 김민관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2시 7분 44초에 시작된 통화는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종섭 장관 측은 오늘 밝힌 입장문에서 12시 12분에 보직 해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4분여간 통화를 마친 직후입니다. 다만 이 장관 측은 보직 해임 조치는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루어진 항명죄 수사 지시에 따른 수반 조치라며 장관의 권한에 따라 내려진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직 해임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각각 13분 43초, 52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시 57분 마지막 통화가 끝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